자, 이번 시간 통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같이 이전 시간 이어서 교재 156페이지에 37번 문제부터 풀면서 우리 내용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37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동물의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답니다. 이때 반응 시간이 2.93 미만일 확률이 0.1003일 때 M의 값을 오른쪽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달랍니다. 표준 정규 분포예요. 그러면 실제 이제 적어도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냥 그림을 그리면 이래 되죠. 자, 이렇게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평균이 얼마가 되고요? 평균이 M이 되고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응 시간이 2.93 미만일 확률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응 시간이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0.1003이니까 요 반의 확률이 얼마가 돼요? 0.5가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 M이 어떻게 해요? 아, 여기 2.93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지금 이게 넓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거 넓이가 0.1003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거 넓이가 얼마가 돼요? 0. 얼마가 돼요? 0.3997 되겠죠. 그지? 그러면 실제 요거를 이제 뭐 하게 되면요.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 요거를 표준화 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2.93에다가 자 m을 빼고 그다음에 걔를 표준 편차 1로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걔가 실제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걔가 실제 얼마? 마이너스 이게 1.2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되니까 결국 m이 얼마가 돼요? 자 2.93에다가 1.28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4점 다음에 21 되겠죠. 그죠? 요거 돼서 자 그쪽에 정답 3번 요렇게 풀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규분포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재배되는 2년생 더덕 한 뿌리의 무게가 평균 40g, 그다음에 표준 편차 5g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자, 역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더덕의 무게 자체가 그렇죠. 무게 자체가 자, 평균이 40,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5가 된대요. 이렇게 되고 자, 표준 편차가 5가 된답니다. 이때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2년생 더덕 중에서 무게가 30g 미만인 것은 상품화하지 않고, 그다음에 30g 이상 45g 미만인 것은 일반 상품, 그다음에 45g 이상인 것은 우수 상품으로 하게 된답니다. 이때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2년생 더덕 한 뿌리를 임의로 선택하였을 때 더덕이 일반 상품으로 부분될 확률이에요. 어? 근데 일반 상품이 뭐라 그랬는데요? 자, 일반 상품이라는 게 30g 이상 45g 미만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자, 30g 이상 이랬죠. 30g 이상, 그 다음에 얼마? 45g 이하가 될 요거 확률. 그러니까 넓이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표준화 시키면 얼마가 돼요? 표준화 시키면 빼면 10, 마이너스 10 되고, 걔를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표준화 시키면 얼마가 돼요? 요게 1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를 더하면 되는데, 자, 0부터 2까지가 얼마예요? 이게 요게 된답니다. 그럼 0부터 1까지가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요거 5가 되고요. 8 되고, 다음에 1 되고, 8 돼서, 자, 0.8185가 되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여기 쉽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공 5개가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 이때,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어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에? 복원 추출을. 이때 이와 같은 시행을 150번 반복할 때 짝수가 적혀 있는 공이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을 150번을 할때 짝수가 나오면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성공 횟수가 바로 뭐가 돼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150. 그다음에 자, 1, 2, 3, 4, 5가 되는데, 그 중에 짝수 2, 4가 있잖아. 그지? 2, 4가 있으니까, 요게 5분의 2가 되겠죠. 자, 요렇게 된답니다. 자, 요래 될 때, 자, 그런 확률 변수 X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분산이 36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선 평균 얼마가 돼요, 친구들? 자, 평균이라는 게, 얼마야? 요거 30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거 60 되고요. 그다음에 분산이 얼마가 되더라? 다시 5분의 3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5분의 3 얼마? 12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이게 36 되겠네. 그러니까 기억은 참 되겠습니다. 분산이 36 되고요. 다음 니은에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x가 0일 때 확률이랑 다음에 x가 150일 때 확률 이랬는데요. 실제 이제 x가 0이란 얘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냥 얼마? 이게 150c. 그죠? 150c 0에다가 자, 확률이 아까 5분의 2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죠? 5분의 2니까. 자, 5분의 2에 얼마예요? 요거에 150, 5분의 2에 빵 제곱, 그 다음에
5분의 3이 얼마예요? 150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5분의 3에 150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5분의 3에 150제곱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5분의 2에 150제곱이 되는데 근데 당연히 뭐가 돼요? 작은 거를 더 거듭제곱을 하면 그러니까 5분의 3에 150제곱, 5분의 2에 150제곱이 된답니다. 당연히 누가 더 커요, 친구들? 거기 5분의 3에 150제곱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그쪽에 니은은 거짓이 되고요. 다음 티귿에 자, X가 5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다음에 72보다 크나 같을 확률이 똑같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 저게 대소가 저래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바뀌게 돼요, 친구들? 아, 이게 정규분포로 근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자, 요거의 기대값이 얼마가 돼요? 요거의 기대값이 60이 되고, 다음에 표준편차가 얼마가? 요게 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쪽이잖아요. 그지? 51보다 작다라는 건 이쪽이고요. 다음에 72보다 크다라는 건 이쪽이 됩니다. 그죠? 이쪽이 되는데 실제 뭐 계산 하나만 한대요. 그냥 하면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간격이 얼마 되더라? 이거 간격이 9야. 그다음에 이거 간격이 얼마가 돼요? 8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표준화 시키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넓이가 이거 넓이보다 더 큰 거니까 실제는 이제 넓이는 어떻게 해요? 요게 보면은 5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가 실제 표준화 시키면 얼마? 이게 6분의 9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거 표준화 시키면 얼마가 돼요? 요게 자, 6분의 자, 8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 6분의 12가 되죠. 그죠? 6분의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6분의 12가 요게 2가 되잖아. 그죠? 2가 되는데 그러면 0 표준 정규분포에서 0부터 2까지 확률. 그다음에 요거 확률이랍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가 더 작잖아. 이게 더 작으니까 이게 더 큰 거죠. 얘보다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디귿은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0번 2018년도 수능시험 문제를 같이 한번 보죠.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병의 내압 강도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내압 강도가. 이때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은 병은 자 불량품으로 분류한다. 이 공장의 공정능력을 평가하는 공정능력지수 G는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답니다. 자, G가 0.8일 때 이랬어요. 그죠? G가 0.8일 때 임의로 추출한 한 개의 병이 불량품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래 되죠. 자,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그죠?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자, 그 내압 강도라는 게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는데 근데 내압 강도가 얼마보다? 40보다 작은 병이 이랬습니다. 그죠? 40보다 작은 병을 뭐라고 하겠다고? 자, 그거를 불량품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G가 0.8일 때 이랬습니다. 0.8일 때 자,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자, 취가 0.8이라는 얘기는 요게 얼마? 요게 0.8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자, 따라서, 자, 시그마분의 M-40이 얼마가 돼요? 시그마분의 M-40이 요게 얼마? 요게 2.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러면 실제 우리가 요거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 표준화 시키면 얼마가 돼요? 시그마분의 자, 40-M이 되고, 시그마분의 M-40이 2.4니까 요게 마이너스 2.4가 되죠. 자, 그러면, 자, 0부터 2.4까지가 0.4918이니까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 0.0082가 되겠죠. 자,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을 하는 41번 HT가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가 T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요렇게 한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친구들? 요게, 자, 표준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자, 얼마? 평균이 20이잖아. 단 표준면 T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되고요. 다음에 얘 표준화 시키면 얼마가 돼요? 요거 마이너스 T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저게 된대요. 자, 이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달랍니다. 자, 기억에. 자, H2.5가 이랬습니다. H2.5인데 T자리에다 2.5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실제 이제 그림을 그리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0인데 얼마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보다 얘들아? 요거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똑같겠죠. 자 기억 참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보면 자 H2랍니다. H2가 어떻게 돼요 친구들? H2라는 게 자 그림을 그리면 자 H2라는 게 자, 표준 정규분포 그냥 그릴게요. 이게 0, 0 되는데 H2는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H2라는 게 자,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H2.5는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친구들?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얘들아? H2.5, 어? 2.5면 자, 요거죠, 요거, 요거. 그죠? 2.5면 마이너스 2. 그니까 요게 어떻게 해요? 얘가 얘보다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니은도 참 되겠죠. 그죠? 참 되고.
다음 디귿을 보면 이랬습니다. 자, H5가 이랬는데요. H2보다 이랬습니다. 그럼 H5가 얼마가 돼요? 요거 그리면 H5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여기 얼마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요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쪽에 얼마를 했죠, 여러분들? 1까지가 0.3413이라 그랬거든. 0.3413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요 넓이는 얼마가 돼요? 0. 얼마 얘들아? 0.1587 되겠죠. 요게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H2가 되는데 친구들 H2가 되는데 우리 방금 뭐라 그랬어요? H2가 H2.5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를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40이라면 H5가 얼마? 5의 H2보다 작게 되고요. 근데 H2.5가 이게 H2보다 크다 그랬잖아. 얼마? 5에다가 H2.5가 되겠죠.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근데 2.5가 얼마지 얘들아? 2.5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그 2까지가 얼마라 그랬어? 0.4772니까 얘가 얼마가 돼? 5 곱하기 0.0228 되겠죠. 그죠? 근데 얘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0.1140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얼마라고요? 0.1587이라며. 근데 이게 0.1587인데 이게 0.1140이라며.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이쪽에 디귿은 거짓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생기기는 어렵게 생겼지만 문제는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봅니다. 자, 각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자, 바닥의 다음 면에 적혀 있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하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던져. 그럼 홀수인 사건 A인데 이 시행을 1200번 반복하였을 때 A가 일어나는 횟수가 270번 이하일 확률입니다. 어떤 문제죠, 여러분들?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는 바로 문제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에? 아,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시행 횟수 몇 번이더라? 시행에서 1200번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에 확률만 포함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상자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이랬습니다. 근데 면이 4개니까 얼마? 자 16분의 1에 되고요. 그다음에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랍니다. 홀수가 되려면 이쪽 홀수, 이쪽 홀수밖에 안 되잖아. 홀수 몇 개? 두 개. 이쪽에 홀수 두 개. 얼마? 4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4분의 1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 이제 이게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니까 이거 정규 분포로 바뀌게 되죠. 평균 얼마가 되고 얘들아? 평균 300이 되고요.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다 다시 4분의 3을 곱하는 거 아니야, 그지? 분산은 4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자, 얼마입니까? 75에다 3을 곱하면 얼마? 225가 돼요. 225가 뭐의 제곱이지? 15의 제곱이니까. 자, 표준 편차가 15가 되죠. 그런데 얼마 이하 얘들아? 270번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실제 요거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죠.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이거 표준화 시키면 빼면 마이너스 30 나누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근데 2까지가 0.477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0.022 얼마가 돼요? 0.477이니까 0.023 되잖아. 23 되니까 얼마를 곱해달래? 1000을 곱해달라는 얘기니까 정답 23 되겠죠. 이렇게 가볍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자, 어떤 특산품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에서는 해마다 수확량의 일부를 해외로 수출하겠답니다. 이 과수원에서 올해 수확한 과일 3만 개의 무게가 자, 평균 400g, 다음에 표준 편차 200g인, 20g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이때, 자, 3만 개의 과일 중에서 무게가 400g 이상이고 440g 이하인 과일을 선별해서 수출하였대요. 이 과수원에서 올해 수출한 과일의 개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이제 자 과일의 무게가 400, 그다음에 20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그죠? 이렇게 되는 거를 선별하기. 그러면 그 과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확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그냥 어떻게 돼요, 친구들? 요게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게 400이야. 근데 400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440까지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표준화시키면 얼마가 돼요, 친구들? 40 되고 표준편차 얼마? 20 되는 거니까 요게 2가 되죠. 근데 요게 표준 정규분포에서 2까지가 얼마? 0.48 되는 거니까 3만에다가 얼마? 0.48을 곱하는, 그죠? 3만에다가 0. 얼마? 0.48을 곱하는 거니까 몇 개가 돼요? 정답 4번. 14,400개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볼게요. 자, 어느 회사의 전체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한 결과 키는 평균 M, 표준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전체 신입자원 중에서 177 이상인 사원이 242명이더라. 그러면 전체 1000명 중에 240 이상이니까 자 어떤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의 키가 177 이상인 확률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0.242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신입자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명의 키가 180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 데더라. 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이제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m이 되고요.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이더라? 10이 되는데 얼마 이상? 177 이상이 0.241이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177이 얼마? 요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넓이가 0.242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 넓이가 얼마가 돼요? 0.258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258까지가 얼마가 돼요, 친구들? 258까지가 0.7이야. 0.7이니까 자 얘를 표준화시킨 거. 그러니까 177에다가 평균 빼고 얘를 얼마로? 표준 편추로 나눈 얘가 바로 얼마가 돼야 돼요? 요게 0.7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M이 얼마가 돼요, 친구들? M이, 자, 이거 7이니까 170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이제 170이란 걸 알았으니까 그 상태에서 뭐가 얘들아? 180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자, 걔는 그냥 제가 계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느 회사에 두 종류의 막대 모양 과자 AB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요때 과자 A의 길이의 분포가 이랬어요. 자 평균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 1인 다음에 과자 B의 길이가 평균 M 더하기 25가 되고 표준 시그마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A의 길이가 M 더하기 10 이상일 확률과 B의 길이가 M 더하기 10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얘 두 개 그림 그려보면 되죠. 자, 그림을 그리면 하나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이거 평균이 얼마가 돼요? 이거 평균 m이라며. 그다음에 얘는 평균이 얼마가 돼? 이거 평균 m 더하기 25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시그마 1, 그다음에 시그마 2죠. 자, 이때 자, 과자의 길이가 어떻게 되더라? m 더하기 10 이상일 확률이 이랬습니다. m 더하기 10은 얼마가 돼? 여기잖아. m 더하기 자, 10 이상일 확률. 요 확률이랑 그다음에 m 더하기 10 이하일 확률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m 더하기 10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요거 확률이 똑같아. 그러면 결국은 이거랑 이거를 뭐 했을 때 얘들아 각각 표준화 시켰을 때 그 표준화된 상수는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네. 그렇다면 자, 얘 표준화 시키면 얼마가 돼요? 얘 표준화 시키면 얼마 얘들아? 요게 10분의 시그마 1이죠. 그다음에 이거 표준화 시키면 얼마가 돼요, 친구들? 이거 표준화 시키면 이거 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5가 되잖아요. 그지? 자,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15가 되고 얘가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시그마 1분의 10이죠. 요거 시그마 1분의 10 되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2분의 마이너스 15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이게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따라서 자, 시그마 1분의 10이랑 그다음에 시그마 2분의 얼마? 15가 같죠. 근데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를 구해 달라 그랬거든. 따라서 자, 정답은 10분의 15가 돼서 정답 2분의 3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되겠네요. 자, 계속 이제 이런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통계 시작할 때 그랬지만 통계는 공부를 하고 나면은 거의 뭐 틀릴 가능성 거의 희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독해만 잘하시고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거뜬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문제를 좀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46번 문제 볼게요. 자, 과목별 석차 등급은 석차 백분율에 따라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부여되고 자, 등급별 석차 백분율이 다음과 같답니다. 자, 뭐 쭉 해놨어요. 자, 이때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수학 성적이 얼마? 자, 평균이 얼마가 되고요? 60이 되고 표준 아 60.2가 되고 표준 편차가 20이 되는 요와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이 학교 학생이 수학 과목에서 3등급을 받기 위한 최소 점수예요.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3등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3등급이 되려면 11%부터 해서 어디까지 얘들아? 23% 이하야. 에? 11%부터 해서 23% 이하가 되거든. 알겠어요? 자, 11%부터 23%가 그러니까 3등급이라는 게, 여기 3등급이라는 게, 요게 11%에서 얼마? 요게 23% 이하가 돼야 된대요. 아시겠어요? 11%부터 23% 이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전체 인원들 중에서 이런 겁니다. 그죠? 전체 인원들 중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자, 11%. 그러니까 점수가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볼래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석차 백분율. 각 과목별 석차 등급은
석차 백분율에 따라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하겠다는, 그죠? 그러니까 석차 백분율이 11% 초과 23% 이하가 되면 이랬습니다. 석차 백분율이. 자, 그래 되면은 뭐를? 3등급을 받는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석차 백분율이 얼마? 23%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그게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점수니까. 이해 돼요? 그러니까 석차 백분율이 23%, 전체 얼마? 100명 중에서 23등, 이런 얘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넓이가 얼마가 돼야지, 얘들아? 이거 넓이가 0.2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100명 쭉 했을 때 요까지가 23%니까 요게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잖아. 그러면 실제 요 점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수에다가 얼마? 자, 60.2를 빼서 얼마를 한 게요. 얘를 20으로 나눈 게 실제 그러면 이게 0.27이 돼야 되거든. 근데 거기 0.27에 대한 그 표준화된 상수가 얼마? 0.74란 말이야. 0.74가 되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점수는 자, 60.2에다가 다음에 더하기 이게 얼마가 돼요? 이게 14점 얼마가 돼요? 8 되는 거 아니야? 그지? 14.8 되는 거니까 75점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되겠네요. 자, 거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그 뭐예요? 그 47번이랑 그 다음에 48번 문제. 자, 제가 두 문제는 남겨놓을게요. 에? 아, 다 똑같은 문제라서 47번하고 48번은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49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보세요. 자, 세 확률 변수 x, y, w가 이랬습니다. x, y, w가 자, 본인데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자, 100의 5분의 1, 225의 5분의 1, 400의 5분의 1을 따른다. 요때 옳은 거를 찾아달랍니다. 자, 밑에 보니까 우선 적어볼까요? 다시. 자, 100의 5분의 1. 그죠? 이게 x예요. 다음에 225의 5분의 1, 요게 y고요. 다음에 400의 5분의 1, 요게 g가 된답니다. 요때 올바른 설명을 찾아달랍니다. 자, 저거를 이제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기억년 디귿을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제 저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한계를 가지고 좀 실험을 해볼게요. 실험이라기보다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 좀 분석을 해보죠. 여기 보시면 기억을 좀 보면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한계만 뜯어가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 기억을 보면은 자 절대값 100분의 얼마요? x 다음 빼기 얼마? 5분의 1 이게 얼마? 10분의 1이죠.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x라는 게 어떻게 됐었죠, 얘들아? 총 베르누이 시행 횟수가 100번이 되고요. 다음에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이 얼마가 돼? 5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이제 베르누이 시행을 100번을 했을 때 그러면 100분의 x의 뜻이 뭐가 돼요? 100분의 x의 뜻이라는 게 바로 뭐지, 얘들아? 상대 도수, 수학적 확률을 의미하게 되죠. 또한 5분의 1은 아 통계적 확률을 의미하게 되고요. 5분의 1은 바로 수학적 확률이 되는데 그 차가 10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큰 수의 법칙을 아시겠지만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저거 통계적 확률이 어떻게 해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 알고 계시죠? 자, 바로 이제 그와 관련된 표현인데요. 자, 그러면 얘를 다 계산을 해서 x를 이거 정리를 해서 x를 찾아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느냐? 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 절대값 풀어서 막 계산하느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우리 그 100의 5분의 1이면 에? 100의 5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100의 5분의 1이면 아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게 되죠. 그죠?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게 되는데 평균이 얼마가 되게 되라? 평균이 20이 되고요. 어? 20이 되고 표준편차가 얼마가 돼요, 친구들? 여기다 다시 5분의 4를 곱하는 거니까 표준편차가 4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표준 4가 되지.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런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뭐 이상인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면 얘 표준화시키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점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 표준화 어떻게 시켜요, 친구들? X에다가 20을 빼든지 또는 20에다가 X를 빼서 아, X에다 20을 빼서 얼마? 얘를 4로 나누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 돼요? 얘를 4로 나누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에? 실제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적어놓으면은 자, 저 그림에서 저게 뜻하는 바가 첫 번째 X가 자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게 됩니다. 평균이 얼마가 되고요? 자 평균이 20이 되고요. 단 표준편차가 4가 되는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값을 표준화시키는 방법이 X에다가 20을 빼서 표준편차 4로 나누게 된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식만 제가 변형을 할 테니까 잘 봐요.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양변을 얼마로 하느냐? 100을 우선 곱합니다. 100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자, 이게 x 마이너스 얼마? 20 되고요. 다음에 이쪽이 얼마가 되지, 얘들아? 이쪽이 바로 10이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제? 근데 걔를 얼마로 나누면? 걔를 4로 나누면 이런 거죠. 얘를 4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가 돼? 바로 표준화된 상수가 될 거 아니야. 이게 얼마지, 얘들아?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이게 2분의 5 이래 된다. 그러니까 2.5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요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마이너스 2.5가 되고요. 다음에 아유 죄송 표준 정균표에서는 바로 어떻게 돼? 요게 2.5까지 바로 요거 넓이를 의미하게 되죠. 이해돼요? 요게 바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x의 범위를 구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표준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딱 한 개만 할 거예요. 에? 그러면 얘가 되는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요거 마찬가지인데 얘란 말이야. 얘가 되는데 이게 지금 평균이 얼마가 돼요? 80이 돼. 에? 평균이 80이 되고 거기다 이제 다시 얼마? 5분의 4를 곱하니까 평균이 80 되고요. 다음에 다시 5분의 4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자, 16 곱하기 4는 64니까 64, 8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평균이 80, 표준 편차가 8이 되는 정규분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표준화시키는 방법이 이래 되죠. 요거 자, 얘를 하게 되는데 얘 할 때 어떻게 하게 돼요? 자, 양변 400을 곱한다. 400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W 마이너스 40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400 곱하면 얼마가 돼? 40 된단 말이야. 40 되는 거니까 실제 걔를 얼마로 나눠야 되는데? 8로 나눠야 되거든. 8로 나누면 실제 저게 절대값 지가 얼마보다 얘들아? 자, 400을 곱한 게 40이 되고요. 40을 8로 나누면 얼마? 이게 5가 될 거 아니야, 그지? 5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 지가 5보다 작대. 그건 어디가 돼요, 친구들? 이쪽 마이너스 5, 다음에 이쪽 5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넓이는 누가? 이쪽이 오른쪽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자 기억이 옳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억이 옳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도 똑같이 우리 친구들이 해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얘를 풀어가지고 이 절대값을 풀어서 막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 이항 분포에서 베르누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 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게 되고요. 그 정규분포를 다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거기 49번 문제 꽤나 괜찮은 문제입니다. 잘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에?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두 문제가 50번하고 51번 있는데 그 두 문제 중에 우리 한 문제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서 정규분포를 마무리할게요. 자, 50번 문제 봅니다. 자, 어느 양궁 종목에서 이랬습니다. 어느 양궁 종목에서 사용하는 표적지는 이랬어요. 자, 표적지는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 다음에 8cm, 10이 쭉 가서 4cm 근간은 10개의 동심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할 때 X가 0부터 4면 10점, 뭐 8점, 9점 가운데요. 다음에 X가 40보다 크면 0점이랍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 양궁 선수 A가 화살을 쏘았을 때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는 이랬어요. 거리는 자 쐈을 때 거리가 평균 얼마가 되고요? 평균 8 된대. 그죠? 자, 평균이 8 되고요.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 얘들아? 2가 되도록 그렇게 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8이란 얘기는 어디까지야? 그러니까 9점까지니까 평균 9점 이상을 쏜다라는 얘기겠네. 그지? 잘 쏘죠? 자, 이때 자, 12발의 화살을 쏘았을 때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 이랬습니다. 에?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의 기대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12발의 화살을 쐈을 때 8점을 득점한 화살. 그러니까 8점을 득점한 게 뭐라면? 성공이라면. 결국 자 화살의 개수, 성공 횟수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총 베르누이 시행 횟수는 몇 번? 12번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아 그러면 한 번 성공할 확률이 얼만지만 알면 기대값은 금방 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확률을. 그러면 어떻게 얘들아? 8점을 득점이랬어요. 근데 8점이 어떻게 돼야 되지 얘들아? 8점이 어떻게 돼야 돼? 8점이라는 게 8하고 10이라며. 너무 쉽잖아. 그지? 8하고 10이니까 얼마? 요거 12까지죠. 맞습니까? 8부터 12까지가 되잖아요. 그지? 그래 되면은 8점이라는 게 아까 그랬죠. 8에서 12까지잖아요. 그지? 따라서 자 12까지니까 요거 표준화시키면 얼마가 돼요? 표준화시키면 4가 되고 아 이거 빼면 4가 되고 나는 얼마? 2가 되는 거니까 자 표준용 요거 얼마? 0.477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0.4772니까 자 거기에 정답은 12에다가 0.4772를 곱한 게 바로 정답이 되죠. 오케이?
자, 친구들, 저랑 같이 지금 이번 시간 한 30여 분 동안 저랑 같이 자, 정규 분포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문제들 이제 수준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제 정규 분포 문제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그 참거지 판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설령 이제 그런 문제들도 그렇게 난이도가 그리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높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시듯이 그냥 그림을 그려서 무난하게 이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해 주신다면 뭐 무난하게 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를 이어서 저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통계가 딱 두 파트입니다. 에? 통계가 딱 두 파트인데요. 그 두 파트라는 게 앞쪽이 이제 바로 뭐가 되느냐? 자, 확률 분포와 관련된 파트고요. 다음에 이제 뒤쪽이 바로 뭐가 되느냐? 자, 통계적 추정과 관련된 파트예요. 에? 통계적 자 추정과 관련된 파트가 되는데 실제 통계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얘가 되겠죠. 그죠? 통계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뭘 몰라서, 그지?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면 11월 10일 날, 그러면 11월 11일 날 빼빼로 돼 있는 날 뭘 하게 되냐면은 이제 가채점 뼈를 얻게 돼요. 걔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원점수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 원점수 자체가 전국의 수험생들 다 대상으로 공개만 되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안 되니까 이제 그래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통계를 배우는 이유죠.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는 얘들아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기출 문제를 풀면서 또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여기 확률 분포와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 완벽하게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추정을 하게 돼요. 네? 추정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제가 통계를 배우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계를 배우는, 물론 이제 전부 다를 배우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수능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자, 통계적 추정을 하게 되는데, 자,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의 분포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게 돼요, 친구들?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을 뭐 하게 돼? 추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친구들, 요 통계적 추정에서,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아마 그 개론까지 또는 표본 평균이나 그 표본 비율의 분포까지를 아마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통계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통계 조사를 할 때 이런 거예요. 통계 조사를 할 때 이게 이제 모 집단이라고 부르죠. 자, 모 집단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월 10일 날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런 거예요. 그죠?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나서. 여기서 잠깐만. 그, 통계적 추정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그 내용을 이제 한 번만이라도 교과서를 보거나 이래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그냥 뭐 실내 구간의 길이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암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나중에 실제 이제 조금 이제 말을 좀 어렵게 하면은 못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공식을 암기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용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11월 10일 날 수학능력 시험이 딱 치러졌어. 끝났어. 그래서 이제 수력력 가형의 이제 뭐 점수를 확인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는 이제 그런 모 집단, 그러니까 전체 자연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집단에서 그 평균, 그러니까 수학 원점수 평균이라든지, 자, 1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응? 알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느냐. 자, 모집단의 이런 그 통계량을 우리가 바로 모수라고 불러요. 에? 모집단의 통계량을 이제 우리가 모수라고 부르게 된단 말이야. 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저거를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전수조사. 그리고 자료가, 그러면 전수조사만 하면 굳이 우리가 통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 그냥 뭐 컴퓨터만 돌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몰라서 바로 뭘 하게 돼요, 친구들? 샘플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샘플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돼요. 에? 샘플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샘플을 추출을 해서 바로 뭘 하게 되더라? 표본 집단을 만들게 되죠. 에?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샘플은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샘플을 뽑아낸단 말이야. 뽑아내서 표본 집단을 만들고, 그 표본 집단에서 뭘 가지고요? 표본 집단에서 표본 평균이라든지 또는 표본 비율을 조사를 하게 되죠. 예? 가채점을 해서
이제 그 가채점된 결과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그다음에 뭐 비율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뭘 하게 돼요? 그래 놓고 나서 다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바로 추정을 하게 되죠. 물론 추정을 할 때도 좀 예쁘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정은 의미 없다는 얘기야. 자, 올해 2012학년도 수학능력 점수의 수리 영역의 1등급 카트라인은 0점이랑 100점 사이에 있습니다. 원더풀. 아주 좋은 통계 자료죠. 그죠? 1등급 원점수 카트라인이 0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믿어도 되죠. 그죠? 그거 발표해서 욕 들어먹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욕은 다른 데서 얻어먹겠네. 그걸 통계 자료라고 내놓았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뭐 95% 믿을 만한 정도로 또는 99% 믿을 만한 정도로 이걸 하게 돼요.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좀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그런 거죠. 우선 이제 그런 거지. 샘플을 추출할 때 그 추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이해돼요? 추출하는 방법과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조사를 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마지막은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요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이거 그러니까 분포들을 이용해서 저거 추정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샘플을 추출하는 방법과 그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까지만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요 예제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모집단을 이렇게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네 개의 번호가 적혀 있는 공을 제가 표 모집단이라 그럴게요. 알겠어요? 자, 이런 주머니에서 자, 샘플 두 개를 끄집어내는 방법과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서 공을 두 개를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는 방법과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다고요. 그러면 친구들 자, 끄집어내는 방법과 그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자, 복원 추출이 있어요. 그죠? 복원 추출이 있는데 이건 얼마가 돼? 서로 다른 네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네. 그러면 자, 4π2가 되죠. 그러니까 4의 제곱계가 돼요. 그러니까 16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하는 방법이 16개가 되죠. 그지? 근데 많은 친구들한테 질문하면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지? 또 뭐가 있어요, 친구들? 아,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비복원 추출 중에 바로 순서대로 두 개. 그러니까 연속해서 할까요? 자, 연속에서 두 개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죠. 연속에서 두 개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건 얼마가 되지,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4p2가 되니까 얼마? 12개가 돼요. 그죠?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바로 한꺼번에 몇 개? 한꺼번에 두 개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되지, 얘들아? 4c2가 되어서 얼마? 6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그냥 단순하게 실내 구간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목표가 되는 추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 작업이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을 하는 방법과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돼야지만 샘플 모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반대로 추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샘플을 끄집어내는 방법,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더라. 그죠? 뭐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한 개가 되든 그건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저렇게 방법과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뭘 하게 되느냐? 자, 예를 가지고 뭘 하나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표본 평균과 표본 비율의 분포를 설명드리게 되고요. 걔를 가지고 모 평균과 모 비율을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 기출 플러스 강의를 하면서 우리 그죠? 단일 강좌로서는 강의 수가 가장 많은 이 기출 플러스 강의를 하면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수학2나 수학1이나 적분과 통계나 기하 벡터나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단원을 글로벌하게 바라보면서 장악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낱개낱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친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단원을 보고 그다음에 그걸 장악을 해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영어 단어 그냥 하나씩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나중에 또 합쳐놓으면 문제 풀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책이에요. 네? 기출 플러스라는 이 책이, 기출 문제집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문제집 중에 가장 좋은 책입니다. 이건 내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예전에 이제 대학 입시에 나왔던 문제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죠. 올해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 있죠? 다 수석하셔가지고, 예? 수능 400점 만점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아, 400점 안 되겠군요. 과탐이 다 안 쳐서. 하여튼, 다 만점 받으셔가지고요. 아, 어떻게 해서 수석하셨고, 어떻게 해서 만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EBS 수능 기출 플러스만 봤습니다. 기출 플러스 강우생 강의만 들었어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또, 그래 하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통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